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인제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파종을 앞두고 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고 있는 두 사람은 심은혜 씨와 장민희 씨. 4월부터 각각 원래 살고 있던 서울과 속초를 떠나 자녀를 데리고 인제 반년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시골에 대한 시골 생활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체험자들은 이렇게 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하며 농촌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일을 배우며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숙소도 무료로 제공돼 머물 곳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인제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촌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좀더 있으면 안 돼. 아직 5개월 되려면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더 있으면 안 돼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가 적다 보니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귀농 의지를 가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자나 콩,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물 재배 방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농 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젊은 40대가 살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죠. 인제군이 지난 2020년 시작한 인제 살아보기 사업. 올해까지 참가자 80명 중 35명이 인제군으로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약 20가구의 농촌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생의 기회를 주는 살아보기 사업. 사람 찾기 힘든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명 중에 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수치로 들으니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해 설립된 충남 당진시의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8,900제곱미터 규모의 요리온실에선 4명의 청년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25억 원.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엄청 돈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할수 있어서 엄청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사설 온실하우스의 대여료는 연간 약 5천만 원. 하지만 이곳은 약 33분의 1 가격인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비와 임대료의 지출이 적어 일반 농가보다 30%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창업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농업의 규모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이 의지만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경영비만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경험을 해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서. 또 스마트팜은 현대화 시설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할때 편리하게 할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1년 차에는 한 10명 미만이 이제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신청해서 현재 11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5곳.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충남 청양군도 최근 1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창업 연습 샌드박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0명의 창업농의 배출, 150톤의 농산물의 생산, 10억 이상의 연 매출 등의 여러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